길잡이 될 수 있도록 포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생님 이런데 다녀는 보셨어요? 많이는 안 다녀보셨어요. 선생님 이런데 다녀보시다 보시면 선생님들도 신줄 있다 소리 들으시죠? 그런 말은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선생님이 왜 머리도 아파요. 그리고 또 마음도 아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도 올바르게 뻗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도 굉장히 좀 불안한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몸도 아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유가 뭐냐면 이상하게 선생님 내가 신의 벌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들 중에서도 선생님한테 삼신의 벌전이 강하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둘째라 그래요. 둘째? 지금 자손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요? 아니요. 선생님 애 안 낳으셨어요? 애는 하나. 네. 네. 근데 그 하나 전에 원래 하나도 없었어요? 낳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있기는 하셨죠. 네. 근데 그 아이가 둘째로 분류가 돼요. 저는 왜 첫 번째 선생님이 아픔이 있었다고 해도 네. 그것도 어쨌든 삼신할머니가 점지를 해주셨던 거니까. 네. 근데 그 뒤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선생님한테 해삼부정, 삼신부정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시거든요. 지금. 근데 이 둘째 아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주를 놓고 보면 굉장히 빌어줘야 되는 자손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 말로 치면은 무당집에 수양자식을 해야 되는 자손이에요. 흔히 말해 이름을 좀 팔아줘야 되는 자손이거든요. 무당들이 그런 말 안 하던가요 선생님한테? 제가 점집을 따라는 가봤는데 따라가서 이제 저 볼 생각으로 따라갔는데 그 잘 친구가 갔는데 그 친구를 잘 못 맞춰서 제가 보러 갔다가 안 보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막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디를 가서든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디를 가서든 예. 어떻게 보면 친구가 먼저 보고 예. 친구를 잘 보나 못 보나 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아, 잘 보면 나도 봐야지 아, 못 보면 시간 안 볼래. 예, 그랬었어요. 선생님 신을 다 알아보지 마세요. 친구가 안 맞는다고 해서 선생님이랑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꾸만 이게 신의 벌전이에요 하는 이유가 선생님네도 우리네처럼 무당을 하던 집안은 아니에요. 근데 신을 섬기던 집안이에요. 흔히 말해 할머니가 단지를 모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심이 강하셔서 종교에 의지를 했던 집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 신을 달아본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렇다 보니 물론 요즘 시대야 하도 핫바리 무당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무당을 다 하는 시대도 맞아요. 근데 선생님 인간이 신을 달아볼 수는 없어요. 물론 신 또한 인간을 하찮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내려보시는 거는 있어요. 근데 다만 선생님한테 맞는 집을 정하셔서 나는 선생님 아이 이름 석자 팔아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네 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발전이 너무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벌전을 푸시는 게 선생님이 살 수 있는 형국. 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공황장애처럼 불안증이 되게 심하다 그러거든요. 지금 집중이 좀 되세요? 요즘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집중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진짜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웃어넘길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정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원래대로라면 선생님도 내 명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울리면서 선생님이 금전을 취하는 사람이시거든요. 일은 하세요? 일은 그냥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편안하세요? 지금은 그냥 좀 자유롭게 하고 있어서 저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어디 한 군데 정해져서 속해져서 다니셔야 된다라고 봐요. 아 속해가지고 네. 꾸준히 그럼 직장을 구해야 되네. 네. 근데 그 기점이 언제냐 6월 8월 이때 선생님한테 충분히 그런 기점이 따라 드신다 그래요. 아, 6월 8월 네. 그리고 선생님 간혹 가다가 네. 내가 이 내
나 자신을, 나 자신의 기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네. 좀 컨트롤하기 힘들 때 있지 않으세요? 있긴 있는데, 제가 바깥에서는 화가 아무리 나도 표출은 안 해요. 그렇죠. 네, 집에서는 하긴 하는데, 완전히 이성을 잃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 문을 좀 닫지 마세요 했던 게 뭐냐면, 이 조상이 선생님한테 자꾸만 아른거려요. 근데 이 조상을 보기 위해서 제가 문을 좀 닫지 말아주세요 한 거거든요. 네. 왜 조상들은 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 신당으로 들어오지를 못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삼촌자라 그래요. 삼촌자? 네. 삼촌. 아, 삼촌? 네.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한 30대에서 많아봤자 40대. 네. 근데 이상하게 이분이 선생님한테 조금은 아른거리면서 선생님의 감정의 기복을 조금은 심어준다 그래요. 이분 자체가 살아생전에 그러셨나봐. 칼 나간다, 총 나간다 하시던 분인가봐. 삼촌이? 네.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네. 내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이 조절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폭식은 아니에요. 네. 근데 가끔가다 음식에 집착하실 때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식탐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괜히 집착할 때 있고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 또한 뺏어먹고 싶을 때가 있겠다 그러고. 네, 맞아요. 그거는 첫째. 태어나지 못했지만 첫째? 네. 아, 그러면 둘째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 애가 신줄이 있다고요? 제가 신줄이 아기한테 있다 소리 안 했어요. 아, 어머니한테 아, 예, 예. 네. 아, 그렇게 따라주는 용도. 아, 풀어줘야 될 애가 우리 애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조금 그러한 기복도 있으시고 네. 못도 하시고 그런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조상줄력, 이러한 신줄, 그리고 빚을 못 본 아이 또한 선생님한테 따라드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내가 뭔가 활기를 띄어야 되는데 흔히 말해 돈이 아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재미라는 게 활기라는 게 조금 모질하기는 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은 되게 외로워야 되는 사주세요.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나누기가 많이 힘들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자꾸만 선생님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선생님을 외롭게 만들어요. 이러한 조상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선생님이 꼭 좀 어디를 가셔서든 해결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생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전체적인 제 사주가 궁금하고 제가 1년 전에 근데 지금 몸이 아플 게 아닌데 몸 어디 안 좋지 않으세요? 네, 아파요. 이 변명이 있어요? 네, 변명, 그러니까 변명 없는 건 머리가 아픈 게 변명이 그러니까. 없는 거고요. 검사에도 안 나왔고 이쪽에 뭐 문제 없대요? 네. 림프나 뭐 갑상선이나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아. 해서 그게 지금 재발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재발을 잘 하니까 13일 날 1년 정기 검진을 했거든요. 그게 재발할지 안 할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위로 좀 튄다는 말은 없어요? 위로요? 네. 머리로? 아니, 아니. 여기 목까지. 목까지. 지금 네. 현재로는 아직 전이는 그때는 전이 안 됐어서 네. 요번에 검사할 때까지 다 했는데 네. 요즘에 그러니까 자꾸 이 등 그전에도 아팠는데 이 등 같은 데도 좀 그렇죠. 많이 아프고 검사했을 때는 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하기 필히 관리하세요. 이게 잘못하면 나는 목까지도 탄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럼 전이가 된다는 거네요? 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히 관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알고 얘기를 했으면 사자가 되겠지만 내가 선생님한테 그랬잖아. 목 이쪽 갑상선이나 림프 이런 데 선생님이 관리 잘 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괜히 이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또 선생님네 피가 잘 안 도네. 혈액순환이요? 네. 아, 혈액순환 잘 안 돼요. 그렇죠. 선생님 제발 약 좀 드세요. 네. 어디 한약방 가가지고 선생님 제발 맥 한 번만 짚으세요. 맥이 약하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 침을 놔주거나 뭐 뜸을 떠주거나 뭐 약을 지으세요 이런 소리를 할거 아니에요. 그들의 방법 또한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발 좀 하세요 선생님. 등결님이 허리까지도 뻗쳐요. 근데 또 하나는 선생님 왜 앞머리가 이렇게 아프죠? 머리 이쪽에요? 네. 예, 이쪽에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통이 있어가지고 이쪽에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나는 되게 디테일한 부당이거든요 선생님. 네네. 머리 아프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앞이 아픈지 뒤가 아픈지 쪽두통인지 편두통인지까지 난 다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앞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거 선생님 조상이 감겨서 그래요. 제발 좀 못 좀 하세요. 너무 선생님 보면 한편으로 안쓰러워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화가 나요. 왜? 알면서도 못할까? 왜 알면서도 안 할까?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이유는 있겠죠? 선생님은 그걸 아시겠죠? 제가? 네. 무당들이 선생님한테 뭐 하라 소리 안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이렇게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결혼을 제가 혹시 그 외로운 사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혼했거든요. 이혼했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연애는 하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해주는데 다른 얘기 뭐 신이라는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 문제점을 먼저 못 짚을까 사람들이.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답답한 거죠. 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궁금은 해서 제가 머리가 아픈데 MRI, CT 다 찍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혹시 그런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선생님도 촉은 좋잖아요. 사람 보는 느낌, 눈도 있으시고. 느낌, 5감, 6감 이상의 느낌. 예, 그런 거가 좀 잘 맞을 때는 이제. 약간 신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이놈의 돈은 왜 맨날 들어왔다 나가기 바빠. 그리고 또 웃긴 게 이놈의 사람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들끓기는 해. 근데 선생님이 감정 소모만 할 뿐 내 감정, 내 마음 만져주는 이거 없어. 저도 안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을 아 진짜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왜냐?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근데 선생님도 한편으로 또 배냇병신인 게 뭐냐면 한번 내 사람이다 싶으면 또 다 퍼줘. 근데 내 마음을 이상하게 나한테 다가올 때 높은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근데 웃긴 게 그 문은 벨 한번 띵동 누르면 선생님이 어서 와 열어줄 텐데 벨 누를 용기들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연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괜히 감정 소모하지 마시라고. 근데 선생님 모르겠어요. 오늘 오히려 짐 덜러 오셨다가 짐을 더 안고 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부분, 조상적인 부분 꼭 좀 해결 좀 하세요. 그래야지 선생님 머리도 안 아파요. 그러면 제가 그 신이 그런 건 아니에요? 신내림? 무당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냥 신 줄이 있다 보니 이게 우리들 말로 치면은 일반인이 있고 무당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계신 분들 이분들을 그래도 이분들이 신의 그늘에 있다 그래서 신가물이라 그래요. 근데 무당 많지는 안 되고 일반인보다는 강하고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신가물을 걷어줘야 삶이 편하세요. 똑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따사로운 햇빛을 맞아야 돼. 근데 내 위에 천막이 쳐진 꼴인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천막을 걷어내야 내가 이 햇빛을 받고 양분을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부당들한테. 왜? 가장 중요한 거를 못 짚고 엄한 소리들만 하실까? 또 그러다 보니 나도 무당이기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 게 나는 싫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신부정, 해산부정,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 이 신의 벌정까지도 부정까지도 껴져서 선생님이 무병 아닌 무병을 앓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빨리 푸시는 게 선생님한테 가장 대길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도 선생님이 편하고 살고. 아까 전에 어떤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노력하는 건 300%인데 이상하게 100%도 안 들어본다고 나한테. 근데 선생님은 노력하는 게 100이다 치면 3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주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애는 건강하겠어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애가 23살이요. 23살이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건강세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뭘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 현실과 이상 속에서 조금 고민을 한다 그래요. 좀 그런 거 엄마한테 말 안 하던가요? 네,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고민이 되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 갈 길 충분히 갈 아이고, 이상하게 근데 학업의 바람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지금 뭐예요?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원장으로 올라갈 때 뭐 시험 같은 거 안 봐요? 그러니까 지 꿈은 이제 나중에 원장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에요. 그죠. 꿈이고, 2년 정도 있다가 임용고시를 치면 국공립 거기를 가게 되면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같은 동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학업의 바람이 더 들어와야 되고 시험 수가 한 번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나 그래도 잘 보죠? 근데 그 아이한테 충분히 그 운대가 바르게 들어올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가 현실과 이상 속에서 고민이 되어 했던 게 뭐냐면 현실은 지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 이상을 쫓아가는 게 맞아요. 그 아이한테. 있잖아요. 가끔 엄마 앞에서 허당기 부리지만 밖에서는 되게 똑똑하대요. 그래서 어머니 따님을 위해서라도 그 줄이 안 내려가게끔 제발 좀 어머니 대해서 마무리 지으세요. 그래야 맞아요. 또 궁금하셨던 거. 가족들 건강하고. 근데 가족들 건강은 나오는 말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일 걱정 건강은. 네. 위로 전이가 되고 옆으로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림프, 갑상선 이쪽 조심하세요 했던 게 여기에서 일루가든 전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등 이런 데는 뼈는요? 그는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네. 뒤로는 아니에요. 위나 옆이야. 아, 위나 옆이야. 그럼 선생님 최대한 조심하세요. 아, 네. 그럼 전이 된다고 봐야겠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조심하면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죠. 조심하면 내가 충분히 내 건강 지킬 수는 있으니까. 빨리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아픈 데가 있으면 그 부위가 시커멓게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 여기랑 여기가 시커멓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